부평장날 수산물. 안녕하세요. 많이 파셨어요? 이제 시작이지 뭐. 오징어 얼마째? 오늘은 세 마리 만 원입니다. 오징어 상당히 많습니다. 싱싱합니다. 바로 외상도 줘요? 와 대박이네. 외상 주는 집이 여기 있습니다. 많이 파셔. 방거 손님들이 외상 주십니다. 방어. 방어. 알았습니다. 대방어. 예, 안녕. 저. 방어 방가. 머리 저거는 어떻게 잡혔어요? 2만 원. 2만 원이라고 잡혔습니다. 오늘은 두 분 얼굴이 반짝고 반짝반짝 광이 나시네. 광이 난다고? 어. 자, 여기다 넣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각고형 감사해요. 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좋은 일이 많았어. 많이 파시고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혈색이 좋은데, 오늘. 아무튼 오늘 하루 파이팅 하세요. 대박 나시고. 야, 오징어 좋네. 쌩쌩합니다. 오징어 세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고. 네, 오늘 날이 너무 좋고. 손님도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징어 싸는데 오늘이. 오늘 몇 마리 세? 마리 많은 세 마리 많은. 짱어 네 마리 직접? 와, 대박이네. 짱어 네 마리 만 원입니다. 오늘 오징어 먹는 날입니다. 빨리 오세요.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강릉에는 오징어가 더 비싸요. 비싸지. 오징어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예? 여기가 싸다고. 10마리씩 안 지면 사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강릉이 비싸지. 맞아. 아 저도 또 강릉에서 왔거든. 주문지 강릉이 엄청나 비싸요. 그러지 마라. 그쪽 사람이 뭐야 되는 데는 비싸요. 뭐야 되는 데는. 강릉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그 안 하면 안 되네. 그냥 막 소리예요. 잘 오셨네. 오늘 잘 오셨어 오늘. 오늘은 대박이야. 네? 오늘 잘 오셨어. 네 마리 만 원짜리가 요즘 없어요. 네 마리 만 원. 너무 비싸. 작은 건 네 마리 만 원. 작은 거. 맞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걔도 막 손질은 잘 해주시니까. 손질은 더 주자. 빨리 잡수시게? 아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대박 나시고. 이쪽도 수산물 코너입니다. 오징어에 네, 문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봄 날씨네. 많은데 골뱅이 많아. 홍게가 나왔네. 그렇게 홍게 얼마짜리 이거?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오징어, 도루묵, 가자미, 동태까지. 아이고, 북평장의 구렁입니다. 구렁이는 멍멍이. 야, 이 아귀를 말렸네. 아귀를 기가 막히게 말려놨습니다. 어제 저녁 때 잡혀난 거. 가자니. 아이고.
상준은 아구를 많이 말려놨네요. 이건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두 마리 만 원이에요. 만 원 되겠습니다. 도치도 나와 있고. 야, 진짜 크다 이거. 이거 얼마짜리 이런 거? 2만 원. 와, 엄청납니다. 2만 원이면 몇 가족이 드시겠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네. 얼굴 좋으시네. 네? 얼굴 좋아지셨어. 얼굴이. 요즘은 아저씨는 어디 갔어? 어? 장날마다 갔지. 장날마다 오잖아요. 아기. 네? 이런 아기는 얼마씩 해? 아구. 네. 아구 2만 원에 줄게 가지. 이게 도치가 많이 나왔네. 도치도 있고, 꾸리기도 있고. 이야, 감성돔도 있고, 뭡니까 이게? 삼족이 많은 가져가시고 살아있는 활동이 그리고 네 마리 2만 원 드리려고요. 두 마리 12,000원에 가져가세요. 이면서 아, 요거 요거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손이 놀고 계시네. 아, 오늘은 아직 손이 그죠? 그러니까 없네 사람 자체 보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괜찮나? 네. 지금 나가는 게 어? 나가는 거. 아들이 예. 아들이 긴가비가 하네. 손으로. 30개만 원. 대단합니다. 아유, 오줌바라고 뭐가 무슨 소리예요. 7마리 만 원. 이야, 좋다. 이거 손들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안녕하세요. 백화점 반품 팀장님. 하나만 좀. 이게 좀 되지. 이거다? 오징어, 새우, 꽁치, 열기. 이거 뭐야 이거? 꽃송이버섯. 송이버섯이 이렇게? 네, 꽃송이. 아, 꽃송이. 얘는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물에 담가놨다가 그냥 찌개랑 볶아 먹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얼마 시켜요? 꽃 3만 원. 꽃송이입니다. 뭐에 좋아요? 그냥 몸에 좋지? 이야, 이거 좋다. 이게 저거 아니야? 지치가 생각이 안 나네. 이게 그렇게 좋다며요. 응. 얘는 뭐에 좋다고요? 그냥 뭐 바람에 좋다던데요. 통풍. 네. 지치. 10만원짜리. 아주 좋아요. 얘는? 영지버섯 아니야? 이렇게 개당 팔아 이거? 다 해서? 응. 다 해서 얼마? 10만 원. 10만 원. 얘도 10만 원. 그다음에 이게 제일 비싼 거 아닌가 이거? 네, 맞아요. 난 약 이름 들을 때마다 잊어버리네. 장아버섯. 맞아. 얘도 10만 원이요? 아니요. 이건 50만 원짜리. 와. 이 차가버섯. 이게 50만 원짜리 이게. 이 어느 산에서 캐봤어요? 저 태백산.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에서 나온 차가버섯 50만 원. 엄청 좋습니다. 이거는 말굽? 네.
소나무 상황. 소나무 상황 버섯입니다. 상황. 말굽처럼 생겼어. 요것도 이렇게 한 소쿨 해가지고 얼마씩 하세요? 3만. 3만 원입니다. 상황 버섯. 이게 상황인가요? 그거는 떡다리. 떡다리? 응. 떡다리 뭐야 또? 참남 떡다리라고 있어요. 이것도 참남에서 자라는 거예요? 네. 어, 떡다리. 소나무에서 자라는 이건 소나무. 엄청 많이 가져왔네. 이 한 봉 다리에 얼마씩 하시는 거야? 3만원씩 하십니다. 여기 남편분께서 산에 가서 캐오셔가지고 장날마다 우리 아내분은 장사를 하십니다. 그죠? 오늘의 대박 50만원짜리 차가버섯 빨리 오세요. 오후에 되면 없어집니다. 도치 먹어야 되는데. 이야. 맛있게 드세요. 네. 아니요. 네. 김치 떡만 드세요.